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정말 어지러운 시장이었어요. 맞습니다. 안전벨트 꽉 매셨어요? 저는 꽉 맨다고 맸는데 생각보다 더 낙폭이 종목별로는 컸던 것 같아요. 네, 등락도 심하고 오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또 걱정 크신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조예가 깊어질 수 있도록 거래자들 1, 2부 풍성한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신 정재훈 위원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곤하세요? 예, 피곤해요. 아유, 그래도 오늘 1, 2부 2시간 동안 하셔야 되는데 힘 좀 드려야겠다, 제가. 주세요. 같이 드려요, 그럼. 줘요, 빨리.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박원재 위원님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오늘 두 위원님께서 약간 피곤하셨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박원재 위원님 괜찮으시대요, 네. 위원님. 파이팅 하시죠. 생방송 들어가기 전하고 이렇게 180도 달라지니까. 네.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재윤 위원님만 피곤한 걸로 하고 네. 저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거래자들 1부 출발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단이 지지받았지만 기관의 팔자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오늘 또 그렇게 지수에서는 낙폭이 크진 않은데 종목별로는 좀 낙폭이 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심리까지 짙어졌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글쎄요, 뭐 FOMC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시장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사실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라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으로 좀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9월 달 정도 들어서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피로도가 쌓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 종목마다 변동성은 좀 상당히 큰데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대형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쪽 이런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종목은 사실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데 이게 뭐 개인 투자자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이게 누가 잘못이다 뭐하다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여전히 뭐 미운 오리 새끼 뭐 기관 쪽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안 맡기죠. 예, 맡기는 것보다는 그냥 개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올라간 종목 더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때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니까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변동성적으로 좀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될 건데 신용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데 나중에 이거 분명히 다 털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부리지 말자라는 거.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또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종목마다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신용거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하락했는데 신용미수금만 빨간불을 켰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반대매매가 또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용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안전한 투자 하시고 싶은 분들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언급해 주시는 종목들이 모두 좀 안전한 흐름 타고 상승해 주는 그런 종목들 많고요. 또 멘탈 관리까지 잡아주시기 때문에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서울경제 또 다른 안전벨트죠. 박원재 위원님께도 오늘 시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위원님?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고요. 네. 항상 시장을 바라볼 때는 지금 시장의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 앵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올해 지수가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과거에 이것보다 더 오른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주식시장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한 2019년도 정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네, 본 지 얼마 안 그러니까 돼가지고. 보통 시장은 한 30년을 봐야 흐름을 보이는데 올해 3월달 팬데믹부터 오면 지수가 100%가 넘게 올랐어요. 저점에서. 네. 그러니까 정말 어지간히 올라왔구나 이렇게 느낌되고요. 아마 최근에 주식시장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시장을 구경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처음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과거에 돌아보면 99년을 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99년이 어떻게 대단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99년의 지수를 보면 출발 지수가 756포인트였는데 종가로 2799, 2800포인트 지수로 2.8배가 오른 시장이 99년이에요. 코스닥으로. 네. 코스닥이 96년에 생겼으니까 사실은 역사로 보면 이게 전부인데 99년 다음에 가장 강력한 장이 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장이 99년 장으로 갈지 99년 장 위의 시장으로 갈지 그러면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생각은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은 상당히 강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0년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2000년 시장 코스닥 지수는 2600에서 출발한 지수가 연말에 525포인트로 끝났어요. 자, 99년에 흥청망청 벌었던 사람이 2000년에 다 죽어나갔어요.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장이 너무 좋아서 수익이 잘 날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이라고 굉장히 자만이 들고 그래서 신용에 손을 대고 되는 대로 수익이 난다래서 겁없이 출발하다가 2000년 같은 장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시나리오를 짜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전략이 필요하다고. 시장에서는 어떤 작은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오랫동안 생존한 전략 그리고 전략을 통해서 내가 수익 난 걸 지키는 전략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 전략은 짧은 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같이 해나가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도앵커를 포함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주린이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0년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있는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저를 포함해서 최근에 정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닐 수 있다. 장이 좋아서 우연히 잘 간 종목들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를 노란톡방에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주식생활 코너로 이동해보시죠. 네,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금태족 되기. 금융사에서 나온 금태족으로 사는 법 보고서를 봤습니다. 금태족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100세 세상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
금태족이 되기 위한 투자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계속해서 금태족이 되기 위한 방법들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 또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힌트 주실지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글쎄요, 금태족. 위원님은 노후 자금 준비 다 되셨어요? 그거 왜 물으시죠? 아니, 누나, 오늘 왜 물어봐요? 아직 한창. 아직 50세가 넘어가려면 아직 18년 이상이 남았어요. 그래요? 이렇게 나이를 사회 초년생이신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래 전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태어날 초등학생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네, 나이를 이렇게 속이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도 누나라고 이렇게 다 확인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은퇴 생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은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삼성전자 주식을 매달 꾸준하게 한 주씩 사고 있죠. 그게 노후 대비책이요? 그럼요. 이게 티클마 태산이에요. 티클마 태산이기 지금 30살이니까 이제 많이 남았네요. 32. 오케이. 그렇죠. 네. 자, 오늘 네.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 가벼운 종목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은퇴를 염두를 해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좀 큰 종목, 안전한 종목 군들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종목은 좀 상당히 많아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 정도는 좀 괜찮겠다라는 좀 판단 때문에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그린뉴딜 정책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정부에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다 내놓고 있죠. 부동산 정책 실패했어요. 또 다른 정책 다 실패했죠. 그린뉴딜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2차전지 쪽도 괜찮고. 근데 수소 쪽이라든가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의 정책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슬슬 좀 이 풍력 쪽하고 태양광 쪽하고 좀 말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상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셧다운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 데 처리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PBR이에요.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평가를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 PBR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굴뚝주예요. 산업재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오늘 종가기도 한 0.7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 있어서 올해를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결국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배당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고배당주에 들어가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도 꽤 많은 배당을 좀 했었고요. 근데 올해도 아마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 어떤 큰 종목군들보다도 평균치 이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배당 투자를 겸한 그런 방법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주가는 싸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퇴직을 하고 나서 연금을 좀 만들 때 충분한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긴 여유 있게 좀 본다라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산업재 섹터를 정말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성장성도 좋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주가 그리고 고배당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퇴족이 되기 위해서 조금 멀리 보고 장기적인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효성이고요. 2번은 SK입니다. 우리 정재훈 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이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1번 2번이라고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고요. 정답은 잠시 뒤 2부에서 공개되니까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태족이 되기 위한 종목 우리 박원재 위원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원님 주변에서도 네. 뭐 은퇴하시고 나서 은퇴금 뭐 자금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도 있죠. 노후 자금이 준비된 분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주식으로 그 자금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영원한 숙제예요. 모두에게 숙제죠.
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네. 주식은 금융상품이 아니에요.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은퇴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30년을 모아간다는 건 30년 후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30년 후를? 없지 않을까요? 네, 주식은 사실 그렇게 적금식으로 묻는 거는 그런 상품과 잘 안 맞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눈앞에 있는 연말, 내년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고요. 단 하나 이제 트렌드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구나. 그런 변화 속에서 이쪽은 좀 가겠네. 요새 수소 같은 경우 네. 이런 건 좀 가겠네. 뭐 그 정도를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밸류체인 단에 수많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어떤 놈이 살아남고 어떤 놈이 죽을지는 몰라요. 가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은행 적금처럼 난 널 믿고 30년을 갈게. 이거는 사실 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눈앞에 있는 현상을 보고 어렴풋한 불빛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정도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잘못 보이면 이거 아닌가 봬 하고 배도 갈아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적립식으로 해서 나는 뭐 이 주식에 걸 거다. 삼성전자 정도면은 뭐 가능하겠죠. 정재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은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농담 삼아 IMF 때 그때 제가 증권사 다니고 있을 때니까 직원들끼리 1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높은 기업이 뭐냐고 해서 그 주식을 사자랬는데 IMF 때 네.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분할 전에 한 3만 원 초반대였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 샀어요. 진짜요? 네, 다 삼성전자를 IMF 때 샀는데 그게 1년 후에 주가가 한 5만 원 갔어요. 3만 원에서 1년 후에 IMF 극복하고 주가가 회복했으니까 99%의 사람이 다 팔았어요. 왜요? 많이 먹었잖아요. 70%, 100%를 먹었으니까. 그게 주식이더라고요. 그걸 갖고 있었으면 100배가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정확하게 100배가 났는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삼성전자조차도 10년 후에 장담을 그 증권사 직원들이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소비재를 갖고 왔어요. 소비재를 갖고 왔는데 아마 이게 지금 시장에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좀 변곡점에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그나마 변동성이 없는 섹터를 고르다 보니까 소비재. 그중에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HMR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해외 매출이 꾸준히 늘어난 기업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친숙한 기업. 네. 그런 기업으로 갖고 왔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아마 IT 섹터 종목을 좀 갖고 올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요? 네, 네. 오늘까지도 좀 고민했는데 아직은 좀 소비재가 좀 편하다 싶어갖고 오늘은 소비재를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적립식으로 주식을 마음 편하게 사기만 하면 몇 년이 걸리든 오르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건 주식의 특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최근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딱 맞는 소비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2부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서 슬기로운 주식 생활 정리하고 본격적인 트레이딩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레이딩 Q&A 시간에도 정말 유익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질문, 역사상 가장 극적 코로나 와중에 주가만 급등한 이유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80여 년 증시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등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99년 이후로 최고로 강하다고 했잖아요. 뉴욕 증시는 지금 80여 년 만에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3월 바닥에서 70%까지 올라왔고 코스피 코스닥도 계속 신고가를 좀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 가능할까요?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럼요. 제가 그럼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순간 당황했네. 어, 밀당을 해가지고. 박원재 의원님한테 먼저 물어볼 줄 알았거든요. 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돼요. 어, 먼저 여쭤볼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죠. 알겠습니다. 아, 시장은 항상 그 새로운 역사를 써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건 지금 시장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산 가격은 절대 가격이 아니고 상대 가격인데 그 상대 가격의 가장 베이스가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 채권 금리가 이제 항상 자산의 기준 가격화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금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국가의 성장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론 금리를 치는데 성장률이 이제 제로죠. 역 마이너스 성장이고. 그래서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리다 보니 돈은 많이 풀었는데 안전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돈은 돌아야 되는데 어디로 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일드 갭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 그게 이제 퍼분의 1인데 금리가 높을 때는 퍼가 높으면은 매력이 없어요. 이를테면 퍼가 20이다. 그럼 퍼분의 1이면 5%가 나오죠. 네. 지금 퍼가 한 20 정도 되니까 미국 시장은 26배죠. 그러면 한 3% 이렇게 되는데 3%의 금리도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0.6이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이 매력적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금리가 너무 낮아서. 만약에 금리가 5%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아, 주식은 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 넣으면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퍼가 지금 한 18배 이렇게 올라왔어요. 17배.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은 아직까지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한 7% 나와요. 7%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금리는 0.9%예요. 주식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 그래서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이 돈은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서. 돈이 갈 데가 없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자산 가격은 돈이 들어오면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려서 계속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해요. 단 하나 유의할 건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용자가 사상 최고치를 같이 겪고 있어서 17조인데 신용은 이제 이자체로 좀 한계에 차여 이러면 이게 마냥 늘 수가 없고 증권사 자기 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이제 실링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한 70% 수준에서는 다 막아요. 그래서 증권사 신용 안 주는 증권사가 제법 나올 거예요. 신용 무너지기인 것보다 돈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면 신용은 그냥 정체되면서 올라갈 거고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신용 트리거가 생겨서 무너지면은 제법 센 조정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게 먼저 올지는 몰라요. 그거는 시장을 이렇게 매일 보면서 지표 체크하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시가 보고 호가 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직 굵직한 지표를 보면서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히 변곡점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으면 우리 정 의원님한테도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뭐 돈이 너무 많아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시장이 잘 가고 있다는 말씀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어떠 할까요? 부동산을 투자를. 할까요? 주식이죠. 이놈의 나라는 부동산 엄청나게 올려놨고요. 근데 오늘 모 장관께서 부동산 네. 정책으로 인해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릴 만큼 다 올려놓고 나서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네. 그 은행의 적금을 넣자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게 되면 뭐 제로금리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예요 사실. 그러면 결국 움직일 수 있는 건 돈이 증시밖에 없어요 사실. 고배당주만 해도 배당만 받아 먹어도 사실 그 은행 금리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그런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주식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뭐 대체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유동성은 좀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투자를 할 부분들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돈을 계속적으로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계속 오늘 최근에 좀 제가 예민하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코스닥 그 900포인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방송에다가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900 넘어가게 되면 일단 경계심을 좀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게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좀 예민해진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변동성이 그 개별 종목군들 뭐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잘 지켜지질 못해요. 오전에 쫙 올라갔다 오후장에 실망 매물 나오게 되면 그게 또 손절 물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이 좀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최근에 좀 자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도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답은 시장에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해졌어요. 일단은 갈 자금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종목을 선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자기 성향에 맞게 지금 내 성향에 맞게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급등주를 할리는 오히려 더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직장인분들 요즘 보통 보면은 또 화장실 가서 이게 거래한다 그러는데 그 하다가 나중에 정말 크게 한번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결국은 이게 투자적인 부분들로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항상 물어보게 되면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거든요. 네. 기준만 있으면 돼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그 어떤 종목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갈 것만. 근데 매수를 하면 밑으로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만큼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주식은 사자마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시작하기 때문에 5대5의 50%의 확률이다라는 거는 오히려 맞지가 않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주식은 해야 되고 네. 향후의 시장은 괜찮아요. 전 개인적으로 내년도 시장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지수의 상승에 있어서는 올해보다는 좀 지수 상승률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좀 템포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 자산을 증식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대기 자금이 56조 원이 있잖아요. 고객 예탁금이.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주식시장에 다 안 쓰여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단적으로만 봐도 네. 이 증시 자금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네. 그러면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자금을 안 사고서 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주 청약 같은 거 했을 때 카카오게임즈 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일순간에 빠져나갔고 네. 이게 또 늘어날 거예요. BTS 방탄소년단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돈 빼갖고 어디다 하려고요? 땅에 묻어놓으면 뭐 나무가 이렇게 나갖고 돈 열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은행에 네. 넣을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이 돈 다 빼갖고 금 사는 거. 네. 금괴를 사거나 달러를 사거나 했을 경우라면 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미 뭐 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오. 그러면 이 자금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풍부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 임박 기업 가치 업 될까라는 질문인데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이슈가 나왔죠. 오늘 장중에 나왔는데 사실 물적 분할은 정말 좋은 소식인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인적 분할을 할 것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데 장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악재가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서 LG화학이 좀 어떻게 영향받을 것 같으세요? 왜 웃으시죠? 글쎄요. 아, 글쎄요라고 대답하시려고 네. 또. 아니, 꼬였습니다. 네. 이게 시장의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분할 소식이 나오게 되면 네. 그다지 좋은 주가의 흐름들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놓고 아, 봤을 때도. 네. 오늘도 떨어졌죠. 예를 들어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분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분할한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져 있던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LG화학에 대한 분사, 기업 분할에 대한 얘기는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화학 쪽 떼내고 2차전지 떼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들을 뭐냐면 신규로 떼내서 하는 사업은 분명히 2차전지 쪽 사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기업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기업에 있어서의 신용도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근데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아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떨어졌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긴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땐 저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먼저 그 안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기업에서 승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금의 그런 얘기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는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사실 2차전지 수주 어마어마하게 받아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문적으로 저는 뛰어내서 분할을 해서 따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화학, LG화학 쪽에서 순수하게 화학 쪽 같은 경우로 못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분을 나눠 갖는 부분에 물적 분할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의 기업이 또 하나야 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좋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분할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나왔을 때 기업들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뉴스에 파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뉴스 나왔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매도세가 좀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 여기서 이제 확 꺾여 내려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많이 빠지면은 차라리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네. 그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IPO가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인적 분할을 또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혹시 떨어질까요?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네. 문제 기업의 평가 이익 자체가 좀 떨어 지분법 평가 이익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거는 LG 화학 쪽에서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솔직히 LG 화학 쫙 올라가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정말 희망적인 얘기지만 100만 원 가고 150만 원 가고 그렇게 간 사이에 과연 지금 사가지고 그때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꺾이면 팔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앞서간 생각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종목 상담을 할 때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사시 계신 분들은 정말 많아요. 수익이 많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여유 있게 끌고 가실 거예요. 다만 혹시 고가 권역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이거 빠지는 거냐 이런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빠지면 네. 이거 어서 매수. 살까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LG화학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원자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위원님 LG화학 꺾이면 사야 되나요? 좀 말들이 꼬였어요. 많이 꼬였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어려워요, 이걸 보면. 그럼요. 그 분할에 대해서 인적 분할은 스핀아웃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나중에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법에 의해서 이제 지분을 확보해야 되니까 대체로 유증을 해서 이제 그 3자 배정 받아서 확보해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썩 좋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스핀아웃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를 밑에 두는 거니까 네. 이걸 나중에 IPO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는 더 나빠요.
더 나쁜 게, 더 나쁜 게, 왜 더 나쁘냐 하면, 물론 이제 그 배터리 사업부는 앞으로 증설이나 증자를 엄청 해야 돼요. 아마 합작사도 세워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분사의 필요성은 진지하게 제기가 됐는데, 이 물적 분할을 가게 되면은, 그냥 현재 상태에서 가만히 보세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100%니까 지분법 이게 다 먹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IPO를 하면은 누군가 합작을 하든지 지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LG화학을 산 거는 배터리 사업부의 성장을 보고 프리미엄을 줬는데 네. 이건 무조건 지분이 줄어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물적 분할하는 회사는 증자를 할 거니까. 네. 그럼 현재는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나의 가치의 이상부. 증자하는 순간 갑자기 100% 지분이 60%로 줄어들겠죠. 네. 딴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네. 배터리 사업을 내가 좋다고 하면 이 IPO에 참여해서 배터리 사업부를 사면 되죠. 지금 분할 전에 LG화학을 산다는 거는 네. 시석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가 되는 거고 아마 좀 빠질 거예요. 기관들도 계속 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다고 뭐 이게 부러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얘기한 대로 좀 많이 빠지면 또 매수의 기회가 돼요. 다만, 조만간 이게 빨리 스핀아웃, 아니, 물적 분할돼서 IPO를 빨리 가야 되는데, 엑기스는 그 배터리 독립사업부에 돼 있는 그 회사를 다 사는 거죠. 이게 성장 동력이니까. 네. 그리고 이미 여기에 수백조의 수주장구와 이제 저 BEP도 터널업, 올해 수익이 났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하고 싶어도 적자였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조금 LG화학 주가에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기관들도 아마 그 빨리 그 IPO 하기를 기다릴 것 같고 대안으로서 삼성 SDI가 조금 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러면은 유증이 나오면 솔직히 좀 악재로 보잖아요. 네. 근데 제3자 배정 유증이니까 또 호재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어쨌든 그 지분은 시석이 되기 때문에 네. 합작 형태가 되겠죠. 이제 혼자 자본 부담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있는 LG화학 입장에서는 100% 지분이 아니고 즉 새로 들어오는 사람 걸 이 지금 주주는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주주는 나한테 선택권이 없고 왜냐하면 이건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사의 결의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찬반 투표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주주한테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어렵네요. 그렇지만 이게 부러질 만큼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마 조금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많을 겁니다. 네. 네, LG화학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이슈였지만 우리 주린이어러분들한테는 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어려워요.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뭐 악재인지 이거조차도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린이어러분들은 이런 용어 설명 곧 이어서 런칭이 될 예정이니까 네. 여기서 한번 홍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용어가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저희 배트맨 거래자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76원대까지 하락을 했다.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달러 인덱스 값이, 달러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3월 달에 사실 코로나가 한창 이제 이슈였을 때 3, 4월 달에는 달러가 엄청나게 고점을 향해서 도달했는데 네. 또 이게 웬일입니까? 계속 달러가 하락하고 있어요.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역시나 글쎄요. 네. 글쎄라는 단어를 빼서야겠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빼면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원달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네. 원화 강세는 네. 사실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화 환율은 네. 한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 이 시장을 보게 되면 천 원이 깨지게 되면 상당히 좀 문제의 추출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당히 좀 큰 악재가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지수가 많이 못 올라간다라고 얘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은 환율이에요, 사실.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국내 원달러 환율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대세 상승기 때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네. 환율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수하고 환율은 네. 반대 역의 관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화 약세 기조가 강했을 때 서브프라임 때였었어요. 2008년도 때. 그리고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대세 상승기를 했을 때는 원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지수의 큰 폭의 좀 상승이 나왔었고. 네. 근데 지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정도 2000포인트 때 과거에 2200 이 위상에 있을 때는 환율 자체가 1000원대 초반이나 1000원이 깨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야지만 지수에 대한 강도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는 거고 외국인 쪽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건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사실 최근에 연속 순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환율하고 좀 무관하진 않다고 봐요. 1180원 자리 때가 계속 안 깨졌었어요. 네. 1180원 자리 때만 하게 되면 튕겨 올라가고 했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1180원 이하 자리 때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네. 이것도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4차 산업에 관련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 정부 정책도 무조건적으로 막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뭐 미국 기업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4차 산업 쪽에 있어서 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라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놓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더 떨어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있어서 이 원화 강세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잘 돼서 그렇게 돼서 이 원화 강세가 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네. 중국 쪽하고 이 아시아 신흥국 쪽에 있어서 통화가 그나마 좀 강한 강세로 좀 몰려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네. 따라서 동조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네. 되거든요. 네네네. 그때 향후의 추이를 보더라도 환율을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1180원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 네. 다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수와 또 달러, 원달러 환율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와,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반비례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원화 가치가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비싸면 비싸질수록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건 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1180원이 올라가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원화가 계속 강세를 띄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 추세적으로 갈 거예요. 네. 추세적으로 원화는 강세를 갈 거고 환율은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추세가 잡히면 그 방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국내 환율의 모든 베이스는 달러 인덱스로 하죠. 네. 달러 인덱스는 주요 선진국 5개국 대비해서 통화 바스켓을 구성해서 그거 대비해서 이제 만든 게 달러 인덱스인데 네. 대개 이제 유럽 4개국과 일본 위안화는 못 들어갑니다. 달러 인덱스 통화 바스켓에. 네. 그래서 마르크화하고 프랑화하고 도이치화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아마 5개국 통화 바스켓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우리가 3월 달 위기 때 증권사 뭐 해외 계정이 지급 결제 부족해 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4를 찍었던 게 현재 92까지 떨어졌다. 지금 살짝 올라와서 93 초반대에 있을 거예요. 결국은 과거에 이제 이머징적으로 돈이 들어올 때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00 이상 올라가면 이머징으로 돈이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가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 안 돼 있고 특히 90 언저리에 있으면 이머징으로 들어와요. 이머징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주로 중국, 대만, 한국 뭐 이 정도로 들어올 텐데 네. 아마 추세적으로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이 한 30몇 조 팔았어요. 추세적으로 30몇 조 판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2007년에 추세적으로 한 70조 팔았다가 그 다음에 한 4년에 걸쳐서 그대로 70조를 샀어요, 외국인이. 잘은 모르겠지만 올해 판 거를 어쩌면 내년에 외국인이 그대로 되살 수도 있어요. 내년장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년장 만만치 않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장이 전혀 아니라 아주 이상한 형태로 올 수 있는 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 보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좀 다 썰인데 가설인데 네. 만약 그 제가 생각한 가설 들어간다면 내년에도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을 좀 보면 내년장도 계속 강한 장이 이어질 수 있고 또 기회가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대비가 필요하겠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요. 내년까지 함께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열리는 마지막 FOMC 전망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FOMC가 미 대선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열리게 됩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결과가 발표되고 또 2023년까지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관망 심리가 나타나고 있대요. 제가 FOMC 위원이 아니라서. 네. 친하신 거 아니었어요? 했지만. 친하신 거 아니었어요? 사실 영어를 못해요.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빠질 때는, 시장이 빠질 때 빠진 이유를 찾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를 찾는데요. 맞아요. 뭐, FOMC 눈치 보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물가 연동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용인을 하는 거예요. 목표 물가 수익률이 2%인데, 그걸 이제, 그거를 평균으로. 예, 평균으로 2%, 그걸 이제 평균제로 하겠다. 그러니까 2% 넘어가는 걸 용인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물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버블을 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박원재 의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별말 없을 거예요.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FOMC 연준은 기존에 한 얘기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결국은 미 대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맞죠, 그때까지 맞죠. 어떤 변동성을 갖고 갈지 그것만 네.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이 FOMC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글로벌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국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톡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시장 리딩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QR코드 입력하시면 우리 위원이가 장중에도 이런 이슈들, 분석들 그리고 아침 뉴스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시간상 1부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종목 어떤 건지 공개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사항들을 엄중하게 근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